안녕하세요. 신비아버님입니다. 오랜만이죠. 어제 하루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쉬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어제 물건을 새로 해온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 소개를 못 해드리고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쁜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정스 가마가 열려서 캐릭터 분이 나왔어요. 너무나 끔찍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캐릭터 분, 이렇게 세 개씩 묶어서 네 세트를 준비해 드리는데요. 사이즈는 다 똑같습니다. 자, 입구는 6.5cm, 키는 7cm예요. 입구가 6.5cm인데 외경, 내경 따로 얘기 안 드리는 이유는 가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가늘죠. 이렇게 초콜릿 색깔로 만들면 이렇게 좀 가볍고 가늘게 만드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주 귀여운 다리와 이쁜 캐릭터입니다. 1번은 이렇게 분홍색 옷을 입은 아이와 노란색 옷을 입은 아이. 지금 요 파란색 옷을 입은 아이 이렇게 세 개를 준비했는데요. 요세 명의 헤어스타일이 똑같아요. 헤어스타일은 똑같은데, 봄, 여름, 겨울, 이런 식으로 약간 분위기만 다른 거예요. 한 아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똑같은 아이 세 개. 주황색과 갈색과, 파란색 이렇게 세 개를 묶었습니다. 이 아이는 1번이고요. 17,000원짜리 세 개에서 51,000원인데 꼬리 자르고 5만 원에 드릴게요. 이번에 준비된 아이는 2번이에요. 사이즈는 6.5cm, 키는 6.5cm 똑같습니다. 이대로 모자를 썼습니다. 셋다 모자를 썼는데 모자가 다 개성 있어요. 하얀색 모자, 주황색 모자, 녹색 모자, 그리고 머플러도 두르고 있어요. 겨울 모습 같죠? 이렇게 모자를 쓴 귀여운 소녀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모두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아주 공주마마 같은 아이, 그리고 요정 같은 아이, 또 마법사 같은 아이, 이렇게 세 개를 세트로 했습니다. 이렇게 마법사 같은 아이도 이쁘고 공주 같은 아이도 이쁘죠? 기적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3번이고요. 5만 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파란색 모자를 쓰고 분홍색 머리를 했네요. 그리고 귀여운 모자를 쓴 아이. 이렇게 세 아이를 세트로 했어요. 이쁘죠? 이 아이도 역시 5만 원 되겠습니다. 이 아이 만두죠? 가마가 다시 열려서 새롭게 가져올 수 있게 되었네요. 입구는 6cm, 키는 6.5cm. 밑에는 사각형, 위에는 요런 모양이에요. 이 아이는 노란색, 연두색, 분홍색, 보라색 이렇게 잘 어울리는 색깔로 구성했고요. 13,000원짜리 4개에서 52,000원인데 5만 원에 드렸죠. 오늘도 5만 원입니다. 5번이에요. 6번입니다. 이 아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 노란색과 주황색, 연두색과 기품 있는 녹색 이렇게 네 개로 준비를 합니다. 입구는 6cm, 키는 6cm 되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13,000원짜리입니다. 52,000원인데 5만 원에 드립니다. 7번, 8번, 9번, 10번 캐릭터 분이에요. 자, 이렇게 노란 머리에 아주 이쁜 아가씨가 있어요. 마릴린 문로 같아요. 입구는 9cm, 내경은 7.5cm. 키는 9cm 됩니다. 저희 덩이 좀 두툼해서 내경까지 재드렸고요. 외아이는 7번이에요. 7번 55,000원입니다. 다리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8번도 아주 머리가 긴 올리비아 나스인지도 모르겠어요. 입구는 9cm, 내경은 7.5cm, 키는 9cm. 요 아이도 다리 모양 요렇고 55,000원입니다. 8번입니다. 보시다시피 7번, 8번 55,000원이에요. 사이즈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는 다리가 이렇게 동그란 사탕 같은 모양이고, 이 아이는 좀 늘씬해요. 이렇게 만들다가 다리 모양을 이렇게 바꾸셨나 봐요. 이 아이가 마무리가 좀덜 돼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마무리가 덜 됐다는 그 흠이 있어서 이 아이 할인 많이 들어가죠. 떨어지진 않습니다. 떨어지진 않고 제가 또 불안해하실까봐 본드로 더 단단하게 붙여서 보내드릴게요. 자, 말갈랭이 삐삐입니다. 9.5cm, 8.5cm, 키는
10cm. 우아이가 10cm가 되는 게 얘가 다리가 더 높아서 그래요. 자, 삐삐는 9번이고요. 요 스카프를 한 아이, 요 아이는 10번입니다. 55,000원짜리인데 약간 다리에 흠이 있어서 45,000원에 드려요. 9번 45,000원, 10번 45,000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유유공방의 미니 집분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빨간색과 노란색, 그리고 주황색 있습니다. 또 보라색과 파란색도 있어요. 이렇게 오랜 전통과 사랑을 받고 있는 유유공방이죠. 이 꾼은 11cm, 키는 8cm, 조금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애도 있습니다. 이들은 12,000원짜리입니다. 5개에서 6만원입니다. 자, 수목공방입니다. 자, 노란색과 붉은색 있어요. 이쁘죠? 색감이 너무 이쁜 거예요. 분홍색과 보라색. 여기 한 가지 색이 더 있어야 되는데 색깔이 그 아이들은 이 아이들만큼 뽀대나게 이쁘지가 않아서 제가 가꾸질 않았어요. 그냥 네 개만 이쁜 애들만 취급하겠습니다. 입구는 9cm고요. 뒷면에서 보면 그 엉덩이가 뚱뚱하잖아요. 엉덩이는 한 11cm 정도 됩니다. 키는 9cm예요. 이렇게 4개, 12,000원짜리 4개니까 48,000원이에요. 또 택배비 염려 되시는 분을 위해서 야옹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7,000원짜리예요. 이거는 7cm, 키는 5.5cm, 코너 립토스 그런 아이들 심어주기 좋은 아이죠. 이 아이 7,000원짜리 하나 더 하면 55,000원인데 5만원에 드립니다. 12번이에요. 13번 언합은 만원짜리 준비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간 아이가 3개 있습니다. 이렇게 3개고 또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2개 있어요. 모두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꾼은 8cm, 키는 7.5cm. 이렇게 2개에다가 이 아이는 입구가 8cm, 키는 8cm 됩니다. 요 모양이 살짝 크네요. 자, 요렇게 5개 5만원입니다. 14번이에요. 이번에는 좀 색깔이 다양하게 나와서 같은 색깔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입구는 8cm, 키는 8cm 되는 아이, 모양으로 된 붉은 아이 3개를 같이 드리고요. 요 아이는 노란색으로, 전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입구는 8cm, 키는 7.58cm 되는 아이, 이렇게 2개 해서 14번은 이렇게 5개. 14번은 이렇게 5개에서 5만원입니다. 15번도 언나분인데요. 이 아이는 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허리가 잘록 들어갔다 나온 아이죠. 입구는 8cm, 키는 7.5에서 8cm 됩니다. 약간 크고 작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5개 5만원입니다. 색깔, 그 볼의 색깔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니까요. 만원짜리 5개 5만원인 것만 똑같은데요. 자세히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로 해주세요. 16번입니다. 요 아이는 모양이 이렇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양이 굉장히 이쁜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 이렇게 5개 있어요. 5개에서 5만원이에요. 입구는 6.7cm, 키는 8cm인데요. 몸통은 한 8cm 됩니다. 저 이 아이는 코너 리토스 심어주기 아주 좋죠. 이렇게 입구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모습이 보이도록 제작이 된 아이예요. 저 이 아이는 16번입니다. 5만원이죠. 17번은 좀 많이 묶었어요. 이렇게 원통형으로 올라가는 아이 색색으로 보라색, 녹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묶었고요. 이렇게 원형 그 항아리 모양으로 된 아이도 이렇게 세 가지로 묶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7개예요. 입구는 8cm, 키는 8cm 됩니다. 7개니까 7만원이잖아요. 17번에는 요 아이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코는 리토스 신기 좋은 아이죠. 이건 6.5cm, 키는 6.5cm 되는 아이. 와이 선물로 해서, 와이 선물로 해서 이렇게 7번, 17번 7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미니분을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 지금은 그동안 큰 아이를 소개해드릴게요. 소댕이 요 창품은 그동안 판매했던 13,000원짜리가 아니고 15,000원짜리로 사이즈가 큽니다. 자, 롱분도 이쁜 아이는 이제 다 갖고 온 것 같아요. 또 가마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자, 입구는 12cm, 키는 18cm. 이렇게 파란색과 노란색 목단입니다. 두 개, 18,000원짜리 두 개에서 36,000원이고요. 자, 요 소댕이 요 창부는 사이즈가 커요. 15cm입니다. 그, 13,000원짜리는 12cm였잖아요. 15cm 되고, 키는 12cm입니다. 요 애는 15,000원짜리예요. 이렇게 두 개 3만원, 36,000원에서 66,000원인데, 6만원에 드립니다. 18번이에요. 19번입니다. 똑같아요. 사이즈와 가격은 다 똑같은데 파란색과 붉은색 목단꽃이고 창부는 잔잔한 꽃이에요. 딱 이렇게 19번 6만원에 준비해 드립니다. 20번입니다. 제가 요 아이의 풍경화가 새로 예쁜 아이가 나와서 준비해 드리려고 가져다 놨는데 뒤로 주문이 눌어서 못 보여드렸어요. 자, 요 아이는 똑같은 모양이죠. 요 아이는 하나 더 드리는 아이라서 똑같은 애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풍차와 등대 그리고 자, 자전거가 있는 풍경 그리고 아주 늪지대 같은 요런 아이 새로운 그림이 나와서 요렇게 네 개에다가 요렇게 하나 해서 5만원인데요. 아이 하나 더 드렸죠. 20번은 6개 6만원 되겠습니다. 요 아이 써보시고 사이즈가 너무 좋다고 주문들을 참 많이 하세요. 저 영화토우입니다. 뒤에 32,000원짜리 하나와 요렇게 동백이 두 개 남았어요. 붉은색과 분홍색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드리는데요. 자, 이 아이는 이렇게 공기구멍도 있고 물구멍도 있는 아치형 롱분이죠. 66,000원짜리입니다. 입구는 11cm, 10cm 내경은 키는 13cm 되는 아이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저희 합은 사가신 여사님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서 제가 같이 그러니까 식재를 해놓고 너무 이쁘니까 저한테 자랑하려고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자, 이 아이는 이쪽이 12cm, 11cm 옆으로 살짝 깁니다. 키는 11cm예요. 이렇게.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공기구멍도 두 개 나 있어요. 자, 66,000원과 6만원 하면 126,000원이에요. 16,000원 빼고 11만원에 드립니다. 22번은 자원공방인데요. 제가 이 아이를 항상 낱개로 판매를 했는데 오늘은 이 아이가 약간 사은품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세트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화토 다육이 심어서 보내주신 여사님이 이 아이도 3개를 가져가셨는데 식재를 하셨다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자랑하고 싶다고. 너무 이쁜 거야. 제가 에어니엄 속 심으면 이쁘다고 핑크 마녀 막 이런 핑크 마녀나 샐러드 볼 이런 애들 심어주면 너무 이쁘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자, 요 아이 노란색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요런 모습입니다. 요렇게 이뻐요. 자, 요런 모습 너무 이쁘죠. 이 노란색과 빨간 꽃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화려합니다. 자, 입구는 13cm, 이쪽은 13cm. 요 노란색은 옆으로 길다기보다 그냥 동그랗게 제작이 된 듯해요. 자, 노란색 하나 75,000원이에요. 75,000원. 8만원짜리인데 제가 75,000원에 할인해 드렸죠. 그리고 초콜릿 색깔. 초콜릿 색깔 요 아이도 굉장히 우아하고 요 아이는 꽃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더 화려한 느낌이 듭니다. 자, 요런 모습이고요. 요 아이는 옆으로 길어요. 14.5cm, 12cm.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키는 15cm예요.
75,000원, 75,000원 두 개에서 15만 원 되는데요. 얘가 오늘 선물이에요. 이렇게 파란색 바탕에 주황색 꽃이 있는 아이입니다. 요런 모습이에요. 자, 입구는 14.5cm, 12cm 되고요. 키는 15cm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요 아이가 흠이 있어요. 어디가 흠이 있는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으실 거예요. 안에 보시면은 여기 동그라미 쳐진 거 있죠? 그 부분이 약간 트임이 가서 다시 가마에 넣어서 다시 붙이셨대요. 그렇지만 트임이 있는 게 보인다고 요 아이는 반값에 주셨어요. 동그라미 요런 모습입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별로 표가 안 나죠? 요 아이를 8만 원짜리니까 4만 원에 주셨어요. 75,000원, 75,000원 해서 15만 원에 4만 원 하면 19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10,000원을 할인해 준 상태에서 요아이 4만 원에 드리면은 19만 원입니다. 세트로 19만 원에 요세 아이 가져가실 분은 찜해 주세요. 완전 득템입니다. 흙 들어가는 부분에만 문제가 있지, 그냥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붉은색과 노란색, 분홍색, 주황색, 꽃 색깔도 잘 어울리고, 바탕 색깔도 이 3종사가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피라분인데요. 가방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찌 가방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구찌 가방이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난 다음에 샤넬 가방을 만들어 주셨는데, 샤넬 가방을 제가 이번에 처음 소개해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마크, 샤넬 마크죠? 자,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완전 동그란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크기는 한 15cm 되고, 내경은 12.5cm입니다. 키는 10cm 돼요. 이 아이는 12만 6천원이에요. 12만 6천원에 20% 할인하면 10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자르고 10만원에 드립니다. 명품 가방 샤넬입니다. 빨간색 있고요. 노란색 있습니다. 노란색 굉장히 상큼하죠?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에다가 또 하얀색도 있어요. 하얀색 고급지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하얀색에다가 또 검정색 있습니다. 검정색도 너무 이쁘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검정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 뭐 세트로 가져가셔도 좋고 낱개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10만 원이에요.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바이수입니다. 이렇게 두개 아주 이쁜 세트로 준비했어요. 사각형입니다. 이쪽은 11.5cm, 이쪽은 10cm, 키는 9cm 돼요. 이렇게 리본으로 묶여진 수구 두개 있는데요. 48,000원이에요. 자, 이 아이는 두 가지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38,000원인데, 38,000원에 택배비가 염려되시면은 5만 원 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 하나를 더 드릴게요. 입구는 8.5cm, 키는 8.5cm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까지 해서 5만 원에 드리고요. 요 아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요 아이를 세트로 갖고 싶다 하시면은 6만 원을 주세요. 그러면 뒤에 3개까지 같이 보내드립니다. 요렇게 해서는 5만 원, 앞에 줄은 5만 원, 뒤에 줄까지 하면 6만 원 되겠습니다. 오늘 바이수 소개해드린 아이들은 모두 요런 컨셉으로 가도록 할게요. 라인은 24번입니다. 25번입니다. 요 아이가 바이수하고 색상이 잘 맞아요. 파스텔톤이어서. 그래서 바이수에 같이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요 아이는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리본이 있는 수국입니다. 자, 리본이 있는 수국. 이렇게 두 아이 있고요. 입구는 11cm, 이쪽은 9.5cm 됩니다. 이렇게 세개 하면은 5만 원, 뒤에까지 하면 6만 원 되겠습니다. 요 아이는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랜덤입니다. 자, 요 아이는 타원형이에요. 타원형. 이번에 새로 나온 빨간색과 보라색이죠. 입구는 12.5cm, 10.5cm, 키는 8.5cm예요. 타원형 다리도 이쁘고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두 개만 하면, 이렇게 두 개면 48,000원. 이렇게 UI까지 하면 5만 원이고요. 26번입니다. 6만 원에 뒤에 4개, 3개까지
해서 가져가셔도 돼요. 27번도 타원형인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구절초가 있는 모습이죠. 노란색과 보라색 너무 이쁩니다. 자, 이 아이도 역시 이렇게 하면 5만원, 뒤에까지 하면 6만원 되겠습니다. 구절초는 27번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